저는 27년 차 소방관이고요. 환동의 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입니다. 스타 5분 삼지 렛츠고! 환동의 대응단은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나 특수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동해안 지역의 고성에서부터 해서 삼척까지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 같은 경우는 저희는 더 민감합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이제 바람이 많이 크게 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아니래도 야간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는 시간이지만 쉬는 것 같지 않게 항상 비상소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면 특별 채용 기회도 있고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라든가 아니면 소방 검사 업무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직종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요즘은 개인 장비도 안전 장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안전 장비 잘 착용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절대 위험하진 않습니다. 위험하기로 치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차 안 타지 않습니까? 장비도 열악했고 여러 가지 처우도 열악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대형화, 건물이 대형화되고 산업화되고 했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렇게 큰 건물도 없고 위험성도 좀 적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화되면서 위험성이 더 가중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이 많이 변한 것 같고요. 20년 전에는 소방관이 공무원인지도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국민들이 근데 지금은 처우라든가 개선이 많이 돼서 우리 신규 직원은 2018년부터 내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 명을 늘리거든요. 예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소방차 한 대에 뭐 한 명, 두 명 출동했지만 지금은 소방차 한 대에 최소한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장비라든가 산악장비 같은 경우 새로운 장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가 이제 최신화되고 과학화되고 저희도 이제 뭐 AI라든가 드론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현장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예방 순찰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속초 해수욕장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지금 드론 가지고도 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후회됐던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보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직업이라는 게 똑같은 보수를 받더라도 기왕이면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면 이 길을 잘 선택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다슬기 줍기라든가 아니면 수영에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예전에 뭐 수영을 잘했다, 수영 선수다 하지만 술을 먹고 수영을 하게 되면 그 안 통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선의적으로 가서 출동을 해서 본인의 생명을 구해주려고 갔는데 단지 순간적으로 술에 취했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폭행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과학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직업이 로봇이 대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매우 유망하고 뿌듯함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저도 그렇지만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